1라운드. 자, 채널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넘어졌던 송호경 위기입니다. 송호경 위기예요. 자, 킥까지 섞어보면서 네. 이제 몰아봤고요. 자, 일단 클리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게스트는 난타전 스티키 마리아. 초반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 또 오른손 한번 걸렸습니다. 네, 난타전 계속 걸죠. 피하지 않습니다. 송호경. 그 펀치 앞면 좀 너무 많이 맞고 있거든요. 네. 가드를 확실하거나 거리를 확실하거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타이밍 태클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스키 마리아가 안면 타격전을 유도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서 맞추다 보면은 네. 스키 마리아를 안면 타격전에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일단 데미지가 좀 너무 많거든요. 네. 네. 최대한 어느 정도 좀 회복의 시간을 가진 것도 필요한데요. 들어갑니다. 송호경. 자, 니킥을 찾고 있는 스키 마리아. 자, 돌려 세웁니다. 오,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타올랐죠. 타올랐죠. 타격 게임에서 지금도 들어가면서 맞는 장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타격전을 펼치는 건 스티크 말의 전략이었는데 손흥민 네. 선수가 너무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네.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엘보 쪽 맞으면서 아마 발목도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깁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런 걸 이야기 이전에 스티크 마리아가 또 워낙 잘하기도 했습니다. 네. 초반부터 과감한 안면 타격 스텝 살려주면서 확실하게 열려있는 송영 선수의 안면을 공략을 했거든요. 160cm, 아, 이제 도곤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가 케이지 위에 지금 두 선수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핑크 도은지! 네, 블루코너 도곤지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김해 소룡체육관 소속의 탱크 도곤지 선수입니다. 시장 163cm, 체중 52kg, 8.45kg, 인천대학체육관 소속, 기어리 박서민! 네, 레드코너 인천대한체육관 소속의 박서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훈지 선수의 주특기는 카운터고요. 그리고 박서린 선수의 주특기는 킥입니다. 이희진 심판이 AFC 15 2경기 출발을 알립니다. 입식 룰 스트로크급 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금 도훈지 탱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펀치 한타. 지금 컨비네이션. 도훈지 바로 이게 탱크군요. 야. 네. 지금 계속 들어가요. 네, 나중에 체력이 도운지. 빠지게 되면 저런 킥들은 이제 흘러가는 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초반 화력에서 나오는 저런 킥들을 박서린 선수가 아마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낼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박서린 선수는 정확한 타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서린 차곡차곡 지금 펀치를 꽂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들어왔어요. 박서린 선수 보고 탁탁탁 치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남자 선수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바디킥 일단 도훈지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 그렇죠. 라이트 꽂혔습니다. 자, 레프트 그렇죠. 라이트 박서린 흔들립니다. 자, 지금 데미지를 도훈지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서린 30초. 바디킥 도훈지 계속 들어갑니다. 도훈지 왼발 도훈지 왼발킥이 다 박서린 킥 저 가드에 막히고 있어요. 예. 아, 예. 도훈지 선수는요 이 맞으면서도 계속 들어가요. 킥이 나가는 빈도는 좋은데 네. 주먹이 두 선수 지금 맞붙었습니다. 2라운드 초반에도 상당히 뜨겁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레그킥 다시 한번 펀치러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박서린 도운지도 응수합니다. 자, 킥이 한번 맞붙었고요. 지금 레프트 꽂혔습니다. 박서린 계속 들어가요. 도운지 지금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거킥 도훈지 이 케이지나 링에 올라가면은 정말 시간이 지금 됐습니다. 펀치 한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서린 자 다시 경기 재개 자 펀치러쉬 박서린 자 도훈지는 킥으로 응수합니다. 자 미드킥 시도 도훈지 자 도훈지 미드킥 자 펀치 계속 들어가며 도훈지 자 바디킥 자 그리고 펀치 자 원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도훈지 자 럭킹 자 계속 맞추는 도훈지입니다. 자 미드킥 일단 잠깐 경기 중단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선수의 펀치러쉬 초반에 한번 뿜어져봤습니다. 역시 두 선수 오늘 뭐 아주 선수 화끈한 회복은, 경기 펼치고 있어요. 회복은 빨라요. 네. 자, 박서린 아 펀치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꽂혔습니다. 안면에. 자, 들어갔던 말듯. 자, 일단은 미드킥. 아 오른쪽 라이트 꽂혔습니다. 박서린. 자, 박서린 펀치 계속 들어가요. 자, 도운지도 들어갑니다. 자, 킥 후에 펀치 섞어주는 도운지. 아 바드킥 이번엔 좀 들어갔습니다. 박서린에게. 자, 도운지가 박서리를 뜨거운 눈빛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 라이트 들어갔어요. 라이트가 박서린. 지금 계속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레프트. 다시 한번 바디킥. 이진 심판. 이 지금 1분 동안 경기 잘한 선수가 이겼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요. 사실. 네. 박서린 선수는 한 단체의 챔피언인데 그래서 예. 챔피언의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야 될 텐데요. 자, 도운지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이요. 자, 지금 탱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탱크처럼 아, 도운지 네. 타임인가요? 네. 자, 도운지 펀치러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서린 지금 코너로 몰렸습니다. 자, 라이트 꽂혔고요. 도운지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계속. 자, 두 선수 이제 1분이 남아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아, 모든 것을 쏟아낼 그런 기세입니다. 박서린 선수 몸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도운지 계속 꽂고 있어요. 박서린에게. 도운지 선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뭐 3라운드까지 움직임이 뭐 둔해지지 않고요. 네. 어, 반대. 이번에 다시 박서린 선수가 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경기. 이제 2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엄청 힘들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요. 예. 네. 네. 사실 지금 뭐 다리도 힘이 풀리고요. 그런 시기인데. 자, 정말 두 선수 마지막까지 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야. 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심판 선생님들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은지 선수 자신감을 아, 지금 손 하나 네. 올리고 있어요. 자,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29대 29. 어, 동점. 동점이 나와요. 29대 30 레드. 아, 박서린 선수가 28대 30 레드 2대 0으로 박서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 코너 박서린 선수가 여성부 입식 이 경기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제 1라운드입니다. 자, 마지막 상황이 페르난다가 먼저 압박하고요. 네. 자, 나란사죠. 페르난다 아, 좋습니다. 네. 침착하죠. MJ 킴 가드를 올리면서 프론트킥. 다시 레프트. 아, 페르난다. 아, 페르난다. MJ 킴도 돌려주고요. 네. 다시 프론트킥. 자, 딥 좋습니다. 네. 밀어냅니다. MJ 킴 다시 라이트. 아, 떨어지면서 왼손, 라이트까지. 오른손 좋았죠. 네. 자, 다시 라이트. 오, 지금은 페르난다. 아. 멋진 경기를 펼치는 민호 선수에게 다시 들어오는 바르보사. 자, 바르보사가 킥과 펀치를 섞어서 테크니컬하게 경기를 풀어 갑니다. 네. 자, 흘려내고 좋고요. 페르난다. 지금 출혈이 나오고 있고요. 자, MJ 킴 좀 움직임이 멈췄죠. 네, 자, 오, 지금 들어갔고요. 네, 주먹이 계속 얹히고 있는데요. 아, 페르난다 치고 빠지는 공격 좋습니다. 네, 형 스페셜 매치. 아, 지금 야, 다시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연타 공격. 자, MJ 킴은 어쨌건 저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바라도 선수 아직 여유 있습니다. 가드 바짝 올리면서 킥 공격 돌려줍니다. 자, 지금도 다시 연타 공격. 그리고 킥 섞어주는 아, 바라보사. 지금 코에 출혈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호흡도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 지금 네. 좋았죠. 더킹 들어가는 거 좋았습니다. MJ 킴 오랜만에 마지막 3라운드. 야, 지금도 아 지금 맞았어요. 살짝 고개가 틀어졌던 MJ 킴. 아, 아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케이지에 올렸습니다. 바르보사 몰아칩니다. 자, 스탠딩 다운. 아. 스탠딩 다운. 네. 자, 다시 맞고 있습니다. MJ 킴. 지금은 약간 반격을 시도해 보는데요. 자, 난타도 걸어 보지만 자 위기입니다. MJ. 아,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MJ 킴 선수
아 지금도 아 부상. 아 경기 그대로 끝내네요. 3라운드 K리그 승을 거두는 브라질의 페르난다 마르보사 선수입니다. 한수 위에 기량을 보여줬어요.